서울의 도로 곳곳엔 그젯밤 침수 당시 버리고 간 차량들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. 지자체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복구를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밤과 내일 아침에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걱정입니다. 김장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을 강타한 폭우에 차량이 물에 둥둥 떠다닙니다. 무릎까지 물이 들이차면서 운전자는 차를 그대로 길에 세워둔 채 탈출했습니다.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지만 침수 차량은 여전히 서울 강남도로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. 폭우가 내린 지 이틀이 지났지만 침수된 차량이 아직 길가에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. 침수된 차량의 4차선 도로는 2차선이 되면서 도로는 꽉 막혔습니다. 주인을 알 수 없는 차엔 주차 위반 경고장이 붙었고 경찰이 견인까지 나섰습니다. 전화번호나 이런 거 연락이 바로바로 되면 좀 더 빠는데 그게 지금 다 안 되죠. 전국 곳곳에서 견인차가 올라왔지만 수백 대에 달하는 침수 차량을 모두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. 한 대 옮기는데 1시간 반에 2시간 걸려요. 일부 지역에선 침수로 인한 정전 복구 작업도 끝나지 않은 상황. 지금 정전이고 무리도 안 나가죠. 오줌 똥도 못 싸고 있어요, 지금. 복구가 채 안 된 상황에서 또다시 서울 최대 80mm의 많은 비가 예보돼 시민들은 걱정입니다. TV조선 김창섭입니다.